거리두기 2주 연장, 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이제 확실하게 꺾겠다라고 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안타깝지만 사실 고향이나 또 친지 방문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1년,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추석 때에도 조금만 참아달라, 그리고 연말에도, 2020년 연말에도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이제 급격하게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늘어나고 지금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에 조금 5인 이상, 특히 가족들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5인 이상이 모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냥 갖고 있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 추석에 제가 7일 내지 8일 자가격리를 하고 어머니를 만났었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에게 또 그쵸. 코로나19를 끼칠 옮길 수 수도 있기 있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어머니를 잠깐 뵈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안 된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3명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시고 둘째가 다시 2명이 어머니를 만나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에게 각각의 어떤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혹시나 아버지에게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국가는 백신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올 하반기에 추석 때에는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요번 구정까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 조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고요. 이걸 위반하면 또 개인에게 이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가장 좀 한숨을 내실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 건 일부 선교회 그리고 또 맞습니다. 병원이었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왜 우리를 자꾸 제재를 하느냐라는 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뭐 사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9시에 우리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기간에 영업을 중단하는 게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인 방안이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다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집합 금지라든가 집합 제한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 과정 속에서 맞아요. 살아가는 지금 입장이라서요. 지금 원래는 구정 그러니까 설까지 2.5단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그 9시에 영업하는 거는 조금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도 좀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 힘든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아, 가만히 있을 수는 맞습니다. 없겠다. 우리 뭔가 집단 행동을 나서자라는 좀 분위기가 사실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업주들과 그리고 학원 원장 또 카페 사장들까지 다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명 코로나 소송 이게 줄을 잇는다고 하는 게참 정말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어떤 불법행위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집합 제한이나 아니면 집합 금지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손해 금액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지금 손실보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걸 과연 하겠느냐 말겠느냐라고 고민했는데 국가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소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쵸. 과거에 손해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손실보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부분에 미래.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건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만큼 배상해 주는데 과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겠다, 배상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형평성의 차이가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국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가는 되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손실 보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금액 그리고 그 대상 그리고 물론 손실 보상이 소급표가 안 된다 단언했지만 다시 한번 좀 고민하셔서 정말로 손해가 많이 남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 3차와 4차에 재난지원금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정말 손해가 많이 나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정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가. 이걸 좀 정부가 정말 제일 고민을 네, 해야 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을 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한 목소리는 결국에는 이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손실을 잡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고 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보상이라는 건 하는데 과연 손실 보상이라는 그 금액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외에 코로나19로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는 걸 지금 여야 그리고 당청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 저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 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반면에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많이 국가의 어떤 그 내용에 국가의 어떤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셨거든요. 네. 그 따라주신 그 국민들의 마음 아픔을 국가가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서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비인가 교육기관인 한 성교회 이제 산하의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퍼져나가서 3차 대유행이 다시 이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와중에 그 국제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해온 점이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분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국제학교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던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거에서 방역수칙이 무시한 게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걸 또 빠르게 또 지우는 모습들이 삭제하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의 목소리가 일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지금 이제 많은 종교기관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를 정확히 하고 마스크를 정확히 쓰고 맞습니다. 사실 통성기도라든가 그다음에 단체 찬양 같은 걸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언론을 보니까 그 영상들이 속속속 지워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기 증거인멸이라서 그렇죠. 사실 그 부분 좀 어려우니까 저는 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방역당국이 더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고 있는 모습 지워지네?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기본권이라서 워낙 중요한 자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유가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생명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의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최우선권인 기본권이라고 보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조금 제한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은 필요하다. 그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단 감염의 클러스터를 잡고 그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그런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역학조사라든지 굉장히 좀 잘 협조를 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잘 해야만 사실은 이게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잘 협조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특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전주에 있는 경찰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대검이라는 경찰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면
강력 범죄는 좀 줄어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이론을 보면 분명히 비대면 접촉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생계형 범죄인 사실상 절도 같은 범죄들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 생계형 범죄라는 거는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인 좀 혜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매일같이 듣는 코로나19 뉴스들이 정말 지칠 법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또 백신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정말 맞습니다.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드신 분들 조금 더 살피면서 정부가 그에 맞는 대책들 잘 마련해 나가길 기도해 보겠고요. 네, 하나만 딱.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들이 굉장히 스팸, 그 다음에 스미싱 이런 것들이 네. 많으니까요. 절대로 재난지원 문자가 나오면 그냥 급하게 누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자들도 살펴보실 때 혹시나 내가 혹할 수 있는 문자에 넘어갈 수 있는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